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현주입니다. 나이가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그냥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성숙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네,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그냥 성숙해지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사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요. 오늘 찾은 교회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초보적 단계를 지나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성숙한 믿음을 빚어가는 교회 정암교회와 함께합니다. 2007년 용인시 죽전동의 상가 지하에서 20여 명이 드린 첫 예배로 시작한 정암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다. 성도들에게 성숙한 믿음을 가르치며 예수님이 머리 대신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 정암교회의 성숙한 믿음은 이웃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다. 미얀마에서 온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난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직접 반찬을 만들어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다.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실천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인들 전부가 너무 큰 기쁨을 갖고 보람을 느끼고 또 받는 분들도 그런 즐거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을 빚어가는 참된 교회, 정암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정암교회 이동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도님들의 우렁찬 박수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암교회는요 벌써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신 지 10년이 되셨는데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또 인도해 오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길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 그러면, 주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일하시는 것에 우리가 민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지난 10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10년 전 교회를 개척하실 때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참된 교회가 되자, 이런 목표를 세우셨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정암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 것 같으신가요? 아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참된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왔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성경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담임 목사도 아니고, 교인들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의 말을 잘 수행하는 몸이 되어야 되겠다. 예.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따르지 않으면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려고 노력한다면 참된 교회의 모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왔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들은 그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다. 그래서 정말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유기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누가 우리 교회에 방문해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문해 보니까요 이미 성숙한 교회이고 또 따뜻한 교회이고 참된 교회라는 느낌이 왔거든요. 우리 참된 교회 정암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께서 간증을 들려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정암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사랑받는 삶을 꿈꾸다가 남편과의 갈등으로 공허함이 찾아오면서 교회를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사랑을 경험하면서 치유된 박정미 집사입니다. 갑자기 건강했던 중학교 1학년 오빠가 죽음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더 저를 마음 아파한 거는 동네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좋았을 걸.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어린 마음에 오빠 대신 제가 하늘나라 갔으면 엄마 아빠가 조금이라도 덜 아파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엄마에게 소개를 했는데 엄마가 탐탁지 않게 생각했지만 저는 엄마를 설득해서 엄마에게 허락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도 잠시 임신한 저는 예민했고 입덧도 심해서 남편과 싸움이 잦았습니다. 남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안 좋아져 직장도 쉬게 되었고 그때 마침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일을 해야 했고 쉬는 동안 남편은 저 몰래 투자를 했는데 잘못되어 여기저기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유값이 없어서 마음 아파했고 부모님이 쌀을 보내주셨는데 택배비가 없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솜 형상을 보고 아, 저 손이라도 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저기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고 친구의 소개로 정암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는 너무나 따뜻했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고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 생활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정은 안에서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못 먹는 술을 먹고 베란다에 뛰어내리려고 죽으려고도 했고 그리고 제 안에 계속 쌓여있던 속상한 마음이 화병이 되어 남편이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분노를 하게 되고 소리를 지르고 폭발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하고 크게 싸우면서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안 되나요? 라고 외치면서 울었습니다. 그 뒤 예배 말씀에서 하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 인간적인 마음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마음의 울림이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근데 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마음의 울림이 울렸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아 하나님 저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 갑자기 십자가 형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저를 위해서 하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는 세 번의 마음의 울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려는 마음은 컸지만
누구에게 받아보는 마음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뒤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합병은 없어지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했더니 저의 가정이 변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아버지, 첫사랑 늘 기억하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해주신 박정미 집사님 간증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된 거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얘기를 들어주지 않은 남편이 저의 얘기를 믿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할 때 함께 지금 믿음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지영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네, 이지영 권사님께서는 신앙이 바뀌는 과정을 쭉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이 간증을 들으셨는데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제가 박정미 사장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 마이크를 지금 잘 들고 계시잖아요. 미세하게 보면 떨리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떨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떨지 않으시고 담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이라면 정말 어디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케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보여주시면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신앙적으로 성숙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아주 다양한 봉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다 못 외울 정도로 카페 봉사, 공동체 리더, 노블대학 등등 정말 다양한 섬김을 하고 계신데, 박 집사님은 어떤 일꾼일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달려나가는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 집사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음으로 품고 계신데요.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작년에 엄마가 아프셨는데 하나님을 영접하셨어요. 원래는 평생 절에 다니셨는데 교회 다 하나님 믿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저의 변화된 모습에 항상 저희 가족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엄마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엄마가 아파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체험하게 하셔서 제가 이번에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그 사랑이 온전히 깃들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두 번째 주인공은 디자이너로 화려한 성공을 이뤘지만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우울증으로 고난을 겪다가 교회에 나와 거듭난 하나님의 딸 이기란 간사입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불교 집안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저희 남편도 저도 부유하게 잘 자랐습니다. 남편은 IT 벤처기업 최연소 CEO로 그리고 저는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의 수석 디자이너로 자존심 강하고 아주 잘난 20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2006년 잘 살고 싶었던 욕심에 여러 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로 인해서 그때 마침 제2 IMF로 겪고 있을 때여서 하는 족족 다 망하게 되었고 저희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다. 2011년에 저희 남편은 저에게 등산복 디자인을 의뢰했고 그 등산복을 중국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5월쯤에 한국에 가지고 와서 6월부터 팔면 대박이 날 거라고 저를 또 꼬시고 남편은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1년 6월부터인가 그해 여름에 비가 28일간을 쉬지 않고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을 원망하더라고요. 그렇게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갑자기 하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안 가본 데는 딱 한 군데 교회밖에 없다. 모든 절의 기원을 다 세워봤지만 우리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기우지를 지내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자고 저에게 권하였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마침 알게 된 정암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정암교회에 발을 디디고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었을 때 순간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늦게 왔나 봐요. 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왜 이런 마음이 들었지? 하는 의구심이 일기도 전에 뒤이은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너희 네 식구가 함께 오니 너무 좋구나. 자리에 앉기도 전부터 흐르던 눈물은 예배가 끝나고도 도무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예배 때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매번 울기 일쑤였고 교회에서는 울보로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 마음에 드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근데 왜 나는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삶은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들게 살아야 하나? 점점점 경제는 더 어려워져갖고 헌금을 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자. 그동안 제가 제잘난 맛에 경제적인 어려움도 제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버티며 극복해보려고 애썼던 제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 말씀으로 내 딸아 두 주인을 섬길 순 없다. 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 딸은 그런 걸 구하지 않는다. 다만 너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나의 딸이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기쁨의 딸이 되고 싶었습니다. 너무 잘난 맛에 살았던 저를 반성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은 힘든 경제를 책임져야 하니까 어울리지도 않게 후배가 하는 유통회사의 그 닭을 이렇게 손질하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젊은 사람들도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닭을 손질하는 일을 하다가 진급을 해서 닭을 나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냄새나는 트럭에 닭을 한가득 싣고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러면서도 금요일 철야 예배 시간이 되면 베이스를 쳤었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고 다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입고 나오고 냄새 안 나게 그렇게 또 베이스를 치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하루는 물어봤습니다. 오늘 점심 뭘 먹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김밥 한 줄하고 생수 한 통을 사서 트럭 안에다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항해술을 틀어놓고 맛있게 천국의 맛을 느끼면서 먹었다고 그 말에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우리 가정의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항아리에 든 물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그 물을 손님들에게 대접한 그 하인들의 목숨 건 헌신, 섬김 그것들을 또 가까이에서 알 수 있게 도와주시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외 많은 분들 제게는 너무 큰 영광이고 그리고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잘 살아가고 싶은 이기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잣집 딸에서 천국의 딸로 변화된 그런 삶을 간증해 주신 이길한 집사님의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께서도 극과 극의 삶을 사셨지만 우리 남편분도 극과 극의 삶을 사셨어요. 닭손질까지 가셨었는데 그 남편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지요. 우리 정재규 집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집사님 정말 눈물로 같이 간증을 들으신 모습을 봤어요.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은데 간증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진짜 너무 집사람한테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 가족 내 가족만 잘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생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모든 다 같은 자식으로서 한 형제 한 자매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뀌었다는 게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또 정 집사님 또 간증하실 때 들어보니까 김밥과 생수 하나와 항해자를 들으시면서 또 그렇게 은혜를 누리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힘든 시기를 저의 목소리와 같이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집사님 그 항해자에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남편이 고백할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네. 독불 장군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저도 마찬가지지만 본인 안에 본인이 가득 차 있는 저희 두 부부에겐 네. 망망대해 같은 바다에 던져졌던 그런 마음에 네.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을 네. 제발 놓지 말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깃든 내 식구가 맨날 합창했어요. 저희 집에서. 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두 분이 큰 위로를 얻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이 항해자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이 항해자 가사처럼 주님 나를 놓지 말아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주님 붙잡으시고 한길만 가시는 그런 두 분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인공은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친정 아버지의 병을 통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갈등 관계였던 시아버지를 사랑으로 품게 된 홍유선 집사입니다. 저희 친가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저희 할머니가 거의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할머니를 따라서 절에도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 가정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역시나 저처럼 믿음이 없는 남편을 만나 2001년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친정아버지의 의료사고는 저희 친정에 큰 시련을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힘든 그 나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친구의 소개로, 친구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 처음 나온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하고 울부짖다가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저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즈음 저희 시아버님과의 갈등은 정말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제가 결혼 4년 차부터 저희 시아버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희 시아버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하세요. 예수쟁이를 매우 매우 혐오하시는데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니 곱지 않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렀고 2014년 4월 13일 그날이 제 생일이라 제가 잊어버리진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새로운 삶 설교 말씀을 듣던 중 제 심장은 내려앉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불화의 원인을 아버님께만 돌렸던 제 모습 속에서 나는 피해자, 나는 시아버님 모시는 착한 며느리라는 그 가면 뒤에 숨어서 동정받기 바빴던 위선자임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분가도 아니고 저의 관점을 아버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신 거였어요. 제 마음을 아버님의 마음으로 돌려놓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유선아, 내가 너 많이 사랑해. 하지만 나 너희 시아버지도 사랑하거든. 그런데 너는 왜 너만 생각하니? 그런데 왜 넌 너만 생각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목 놓아 울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이기적인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위선적인 저의 민낯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못난 며느리와 13년째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님,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제가 웃으며 아버님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를 하자 제 옆에는 너무나 인자하신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다 저의 욕심과 미움에서 나온 허상이었음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세 분의 아버님이 계세요. 아프신 친정아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 저희 시아버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저의 마음과 저의 눈을 돌려놓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기 작은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여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런 저를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정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귀한 간증을 들려주신 홍윤선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정말 집사님 표현하신 것처럼 재미있으세요. 분가시켜달라면 꼭 분가를 안 시켜주세요. 그냥 거기서 버티게 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관점이 바뀌게 하신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에 가려면 막 콩닥콩닥하고 가기 싫고 말이죠. 또 시아버지 봐야 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셨지만 이제는 어떠세요? 집에 가실 때 이제. 예, 저희 아버님이 요즘에는 저희 남편보다 더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아이들 챙겨서 저녁도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네,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네,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거지는 엄청난 증거입니다. 예. 네, 그럼요. 그리고 네, 제일 좋은 거는 재활용 쓰레기를 아주 시작과 동시에 깔끔하게 해결해 주셔서. 재활용은 기적입니다.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아버님께서 정말 많이 변하셨습니다. 와, 네. 정말 큰 변화가 있었네요. 네,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집사님을 존경하면서도 지금은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설거지와 재활용을 해주는 시아버님을.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 네. 재활용은 기적이에요. 누가 네, 있을까 싶은데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주셨던 찬양, 어떤 네, 찬양을 드릴 때 가장 힘이 됐을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새벽에 딱 들으면은 그날 하루 정말 너무너무 힘이 나고, 네, 그 어떤 안티 세력을 만나도 이겨낼 것 같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 삼아서 정말 이기고 버텼더니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네. 네. 집사님의 간증 중에 내가 변화됐더니, 그랬더니 아주 인자한 시아버님이 옆에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삼아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 주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그러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 주님을 구주로 삼으셔서 지금 간증하며 지금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시면서 그분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간증을 들려달라고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암교회에서 세 분 성도님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정암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참된 교회답게 한 분 한 분의 간증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간증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또 간증을 아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걸 지켜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오늘 그 간증자로 세운 세 분이 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가 되시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은 행정간사일까지 보시게 됐는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주님 주신 은혜가 참 크지만 아, 오늘 다시 한번 그 주시는 종을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들도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간증을 들었는데요. 아, 들으면서 참 성숙한 그런 간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정암교회 올해 표어가 성숙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정하셨단 말이죠. 성숙을 강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목사님.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이 좀 지탄받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우리가 참 열심히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히브리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네. 말씀에 초보적인 도를 버리고 이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네. 말씀하신 그 정신을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려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 믿는 사람으로 성숙함을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올해 표어를 정했습니다. 네. 정암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성숙을 이뤄가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어떤 열매들이 좀 있을까요? 남인들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 난민들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가 아닌가. 그리고 또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난민들이야말로 땅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난민들 중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하자.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저희 선교사님께서 난민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뭔가 지역사회로부터 환영받는 교회, 지역사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그 정말 우리 스스로 자랑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던 중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한부모 가정과 독거노인들에게 저희가 반찬 사역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이 사역을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암교회가 아주 성숙함을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정암교회가 정말 성숙함을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숙함을 보여주셔서 예수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우리 정암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성도님들이 이렇게 직접 고백하는 은혜의 간증의 시간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기쁨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